오늘은 가끔씩 생각나는 잔치국수를 끓여봤다. 양념이 필요 없는 심플한 잔치국수. 40백 종짜리 준비해서 국물 멸치 25마리 넣고 대파 한 줄기, 양파 한 개, 통마늘 세 개와 생강 한 개, 칼칼하게 청양고추 두 개, 무 한 주먹 크기, 다시마 손바닥 크기 큰 거 한 개, 물은 2.5리터 넣고 중불로 끓여줬다. 그 다음 고명을 준비했다. 양파 약간 0.5cm 두께로 채 썰고 애호박 약간도 0.5cm로 편 썰어서 채 썰어줬다. 당근 약간도 0.3cm로 채 썰기. 김치 약간은 0.5cm 두께로 길게 썰었다. 육수가 끓어오르면 5분 더 끓여주고 뚜껑 덮고 약불로 줄여서 30분 끓여줬다. 그 사이에 중불로 팬을 올려서 기름 살짝 두르고 양파, 당근, 호박 넣고 볶아줬다. 간은 소금, 후추 약간. 숨이 살짝 줄으면 불을 꺼주고 식혔다. 다시 팬을 중약불에 올려서 계란 한 개 넣고 소금, 후추 약간, 계란을 타기 전에 바로 저어서 스크램블을 만들어줬다. 육수는 시간이 되면 건더기를 건져내고 약불에서 국간장 2스푼, 감칠맛 멸치액젓 2스푼, 천일염 반스푼 넣고 간을 맞춰줬다. 천일염을 넣어야 국물이 더 시원하다. 그리고 국수는 물이 끓어오르면 넣고 잘 저어서 풀어주고 끓어오르면 찬물 2번 붓고 다시 끓어오르면 찬물에 차게 빨아주면 된다. 차반에 받쳐 물기를 빼서 면사리를 틀어주고 고명, 계란, 국물 충분히 부어서 김치, 대파 슬라이스, 유부가 있어서 넣어줬다. 잔치국수는 국물은 담백했고 구수했다. 고명과 어우러져서 맛있게 먹었다.